오래전에 이 대나무를 가지고 발전을 해서 화분을 만들었는데요. 그 대나무에 다이소를 한번 심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구멍을 미리 다 내놨어요. 구멍을. 요거는 이제 요 낚싯줄을 이용을 해서요. 이렇게 걸개끄럼 줄을 만들 거고요. 옆에를 또 막아야겠죠. 이렇게 잘라서 옆에 옆에를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이용을 해서 되겠고요. 자, 대나무 화분 세 세트가 만들어졌는데요. 거름망을 잘라서 여기는 타이거에 양쪽을 막아줬고요. 낚싯줄을 이용을 해서 걸 수 있게, 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세 세트 만들었는데요. 세 세트에다가 다이소를 뿌려줄 겁니다. 준비한 다이소를요. 색소. 그다음에 애기거미 바이소, 손거미 바이소라고 하죠. 그다음에 루즈 바이소 세 개를 준비했고요. 이 녀석들을 분리를 해서 얼굴은 이 통에다 심고요. 그다음에 자구들은 이렇게 여기에다가 안쪽에 여기에다가 자구들을 쭉 심어서 한번 번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애기 청거미, 애기거미 청거미를 먼저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립마사하고 상토를 3:1 정도로 섞은 겁니다. 다른 것은 안 섞고요. 중립마사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이 자구들도 이렇게 해서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구들까지 청거미, 애기거미 한 세트를 심어줬고요. 얼굴은 여기다 심고요. 여기에다가 얼굴을 심고 자구는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개도 이런 방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세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보시면 루즈, 루즈 바이솔이고요. 요 루즈는 자구가 너무 작은 것들은 그대로 그냥 얼굴하고 같이 심었고요. 그나마 조금 큰 자구들만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다음에 청거미 바이솔, 애기 거미라고도 하죠. 청거미 바이솔 이렇게 얼굴하고 거기에 딸린 자구들을 이렇게 또 심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맛 끝으로 이 택트럼도 이렇게 얼굴하고 자구들을 이렇게 쭉 심어 보았습니다. 자, 이 녀석들을 하우스 안에 식물 성장등 밑에 한번 걸어서 앞으로 쭉 관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하우스 안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네, 이 대나무 화분에 심어 놓은 녀석들, 이 청거미 바이솔하고요, 택트럼 네, 바이솔, 그다음에 루즈 바이솔, 이렇게 성장등 있는 곳에 이렇게 걸어두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서 거는 화분처럼 만들어가지고 대나무를 활용을 해서 바이솔들을 한번 이렇게 심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